가볍게 걸으며 동작 준비해주세요. 팔 안에서 밖으로 두 번 돌리고 한 다리씩 돌려볼게요. 자연스럽게 호흡하면서 어깨와 고관절 부드럽게 풀어주세요. 걸을 때 중요한 관절이 고관절인데요. 충분히 스트레칭을 해야 가동 범위가 커져서 부상을 예방하고 운동 효과도 올릴 수 있어요. 걸어볼게요. 팔을 옆으로 뻗은 상태에서 한 손씩 상체 숙여 발등 터치하고 올라올게요. 갈 수 있는 만큼 내려가서 터치해주세요. 힘드신 분들은 무릎을 살짝 구부린 상태에서 무릎이나 정강이를 터치하며 따라할게요. 빠르게 걸으며 본 운동 준비할게요. 트위스트 하면서 좌우로 팔 뻗어주세요. 호흡은 자연스럽게 마시고 내쉬며 뒤꿈치를 들고 가볍게 따라할게요. 복부에 힘이 풀리지 않게 납작하게 힘주고 속도 빠르게 높여보세요. 다음 동작 준비하며 빠르게 걸어주세요. 한 다리씩 뒤로 뻗으며 손 머리 위로 뻗어볼게요. 호흡 내쉬며 한 다리씩 힘있게 차주세요. 복부에 힘을 주어 중심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의하며 끝까지 반복할게요. 소음 없이 가볍고 빠르게 걸으며 다음 동작 준비할게요. 옆으로 투 스텝 이동하며 펀치 두 번 해볼게요. 좌우 번갈아가며 따라할게요. 사선 위와 옆으로 펀치해주세요. 투 스텝 이동할 때 바닥이 울리지 않게 코어 힘으로 가볍게 움직여보세요. 힘있게 펀치하며 끝까지 반복할게요.
심박수를 더 높이고 싶은 분들은 조금 더 빠르게 걸어주세요. 한 다리 옆으로 차며 손과 다리 모아볼게요. 호흡 내쉬며 모아주세요. 다리 들 때 발끝을 당겨 플렉스한 상태에서 옆구리 힘으로 들어볼게요. 다리가 쿵 떨어지지 않도록 끝까지 옆구리 힘으로 유지해주세요. 빠르게 걸으며 반대쪽 준비할게요. 호흡 내쉬며 다리 옆으로 들어주세요. 서 있는 다리 살짝 구부려 중심을 잘 유지하며 다리 들었다가 내릴게요. 옆구리 자극 느끼며 끝까지 이어가 주세요. 생기지 않도록 가볍고 빠르게 걸어볼게요. 두 팔 아래로 힘있게 내리며 두 다리 걸어볼게요. 좌우 번갈아가며 팔을 크게 사선 아래로 뿌리듯이 내려주세요. 손을 내릴 때 호흡 내쉬며 따라할게요. 무릎은 살짝 구부리며 리듬에 맞춰 걸어주세요. 빠르게 걸으며 심박수 높여볼게요. 팔을 힘있게 가져오며 무릎 접어 앞으로 차볼게요. 다리 번갈아가며 차주세요. 호흡 내쉴 때 다리 올릴 수 있는 만큼 위로 들며 파워풀하게 들어볼게요. 전신 체지방을 불태우는 동작이에요. 동작 끝까지 따라해주세요. 계속해서 빠르게 걸으며 다음 동작 준비할게요. 손 귀 옆에 두고 팔꿈치로 무릎 터치했다가 손으로 발끝 터치할게요. 한쪽만 반복해주세요. 호흡 내쉬며 복부 힘으로 다리 올려주세요. 서 있는 다리는 살짝 구부려 중심 흔들리지 않도록 잘 유지한 상태에서 동작 이어갈게요.
빠르게 걸으면 반대쪽 준비해주세요. 팔꿈치로 무릎 터치에 따라 손으로 발끝 터치해주세요. 한쪽만 반복할게요. 복부 힘으로 다리 올리며 꼭 내쉬어주세요. 서 있는 다리 살짝 구부리고 중심 유지하며 끝까지 반복해주세요. 가볍고 빠르게 걸으면 다음 동작 준비해주세요. 한 다리씩 스텝하며 손 사선 아래로 뻗어볼게요. 호흡은 자연스럽게 마시고 내쉬며 빠르게 스텝해주세요. 상체를 살짝 앞으로 숙인 상태에서 엉덩이를 뒤로 밀고 무릎을 구부려 동작 따라해볼게요. 빠를수록 숨이 차고 땀이 나실 거예요. 속도를 조금씩 올리며 따라해보세요. 빠르게 걸으며 심박수 높여볼게요. 상체 살짝 숙이고 무릎을 구부린 상태에서 좌우로 움직여볼게요. 엉덩이를 뒤로 밀어 엉덩이 자리를 느끼며 따라해주세요. 복부 힘이 풀리면 안 돼요. 복부 납작하게 힘주고 동작 끝까지 이어갈게요. 소음 없이 가볍고 빠르게 걸으며 다음 동작 준비할게요. 다리를 넓게 벌린 상태에서 상체를 숙여 발끝 터치하고 팔꿈치로 무릎 터치해볼게요. 한쪽만 반복해주세요. 터치할 때 호흡 내쉴게요. 발끝 터치할 때 무릎 구부리며 중심 이동해주세요. 많이 힘드실 거예요. 속도 조절해가며 끝까지 힘내볼게요. 빠르게 걸으며 반대쪽 준비할게요. 발끝 터치하고 팔꿈치로 무릎 터치해주세요. 한쪽만 반복할게요. 터치할 때 호흡 내쉬어주세요. 저희와 속도를 맞추지 않아도 괜찮아요. 개인에 맞춰 속도 조절하며 끝까지 반복해주세요.
심박수를 더 높이고 싶은 분들은 조금 더 빠르게 걸어주세요. 한 다리 뒤로 뻗으며 팔도 머리 위로 뻗어볼게요. 한쪽만 반복해주세요. 무릎을 구부리고 상체를 살짝 구부려 엉덩이부터 허벅지 자극을 느끼며 동작 따라해주세요. 팔도 힘있게 가져오며 동작 이어갈게요. 빠르게 걸으며 반대쪽 준비해주세요. 반대다리 뒤로 뻗으며 손도 함께 뻗어주세요. 무릎은 살짝 구부린 상태에서 복부 힘이 풀리지 않게 유지해주세요. 동작 끝까지 이어가며 허벅지와 엉덩이 불태워 볼게요. 소음 없이 가볍고 빠르게 걸으며 다음 동작 준비해주세요. 가슴 앞에서 팔 교차하며 다리 뒤로 탭해 볼게요. 호흡은 자연스럽게 마시고 내쉬어주세요. 어깨로 팔 모으지 않도록 귀와 어깨 멀어지는 느낌 유지하며 팔을 길게 뻗어 볼게요. 동작이 쉬워 보이지만 팔을 크게 움직이면 정말 숨도 차고 힘든 동작이에요. 동작을 크게 움직이며 끝까지 따라해주세요. 계속해서 빠르게 걸으며 다음 동작 준비할게요. 손 귀옆에 두고 무릎 접어 올리며 손으로 발 터치할게요. 양쪽 번갈아 가며 따라해주세요. 복부 힘으로 다리 들 때 호흡 내쉴게요. 아랫배 힘으로 다리를 든다고 생각하면서 동작 이어가주세요. 높여볼게요. 무릎 접어 옆으로 팔꿈치 3번 터치할게요. 3번째는 잠깐 멈추며 버텨주세요. 한쪽만 반복할게요. 무릎 뜰 때 호흡 내셔주세요. 서있는 다리 무릎 살짝 구부려 중심을 잡고 옆구리 힘으로 다리 들어볼게요.
빠르게 걸으며 반대쪽 준비해 주세요. 반대쪽 무릎 접어 옆으로 들며 두 번 터치. 세 번째 잠깐 멈춰 주세요. 한쪽만 반복할게요. 서 있는 다리 무릎 살짝 구부려 중심을 잡고 옆구리 힘으로 다리 들어 볼게요. 무릎 들 때 호흡 내쉬어 주세요. 다리씩 뒤로 탭하며 펀치할게요. 펀치할 때 호흡 내쉬어주세요. 무릎을 구부리고 상체를 살짝 앞으로 숙인 상태에서 힘있게 펀치할게요. 팔과 다리는 길게 뻗으며 탭해주세요. 빠르게 걸으며 다음 동작 준비할게요. 팔을 돌리며 다리 들어 발끝 터치할게요. 양쪽 번갈아가며 따라해주세요. 무릎이 다 펴지지 않는 분들은 살짝 구부린 상태에서 해볼게요. 호흡 내쉴 때 발끝 터치하며 동작 이어가주세요. 층간소음 없이 가볍고 빠르게 걸으며 다음 동작 준비해주세요. 좌우 이동하며 팔 가볍게 움직여주세요. 리드미컬하게 움직여볼게요. 무릎을 구부린 상태에서 팔을 옆으로 움직이며 좌우로 이동해주세요. 신나게 리듬 타며 속도를 점차 높여가 볼게요. 소음 없이 가볍고 빠르게 걸으며 다음 동작 준비할게요. 팔 시원하게 옆으로 뻗으며 다리 뒤로 탭해 볼게요. 좌우 번갈아가며 해주세요. 복부에 힘이 풀리지 않도록 단단하게 힘주고 손으로 크게 반원 그려주세요.
지금부터 남아있는 체지방 확실하게 태워볼게요. 계속해서 빠르게 걸으며 다음 동작 준비할게요. 뒤꿈치 들고 밖으로 안으로 스텝해주세요. 층간소음이 생기지 않도록 가볍게 따라할게요. 헷갈릴 수 있어요. 천천히 시작해서 동작을 익힌 후 속도를 점차 올려보세요. 뒤꿈치를 살짝 들고 복부에 힘을 주고 끝까지 따라할게요. 생기지 않도록 가볍고 빠르게 걸어볼게요. 뒤꿈치를 들고 빠르게 걸으며 앞으로 펀치해주세요. 소리 나지 않도록 뒤꿈치를 꼭 들고 빠르게 움직여볼게요. 힘들지만 거의 다 했어요. 조금만 버티면 지방이 다 도망갈 거예요. 마지막까지 힘내주세요. 줄넘기하듯이 뛰어주세요. 가볍게 걸으며 쿨다운 준비할게요. 좌우로 다리 보내며 상체 숙여 발꿈치 해주세요. 발 터치할 때 무릎을 구부리고 중심 이동하며 따라할게요. 정리하며 가볍게 걸어주세요. 무릎을 구부리고 팔자 그리며 팔 돌려볼게요. 좌우로 트위스트 하듯이 움직이며 허리와 어깨 풀어주세요. 팔 내릴 때 호흡 내쉬며 따라할게요. 걸으며 마지막 동작 준비할게요. 옆으로 숙였다가 앞으로 숙이고 제자리 반대쪽도 옆으로 숙였다가 앞으로 숙이고 제자리 돌아올게요. 옆으로 숙였다가 앞으로 숙이고 제자리 반대쪽도 옆으로 숙였다가 앞으로 숙이고 제자리 돌아올게요. 척추부터 골반까지 시원하게 풀어주세요.
꼭 정리하며 15초 걸어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남겨주세요. 운동은 역시 발레테라피.